안녕하세요. 부세입니다. 오늘은 부세분의 워낙마 장기 제292회 방송이고요. 65승 64패. 승패 마진 플러스 1이고요. 복귀하고 난 이후로 현재 2승 1패 진행 입니다.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장기에서 포세븐 친구 추가해 주셔도 환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92회 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이네요, 이번에는. 워낙마대요, 워낙마. 대차기 때문에 마루 치하겠습니다. 장기
생각보다 쉽게 끝났네요. 32수 만에 끝이 났는데, 그왜 저희 차에 저렇게 집착을 하는지 잘 모르는 장기수는, 사실 처음 보는 장기이기도 하고요. 저렇게 두시는 분 처음 만나봤습니다. 계속 이제 포 가지고 차를 노리는 수인데, 사실 별거 없거든요. 차 걸렸죠. 이거는 한번 고민해봐야 돼. 수가 좀더 나았을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지금 보니까 아까 마루 먹을까 상어 먹을까 고민하다가 졸 하나 먹고, 이거는 제가 조금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포가 넘어가니까 더 차가 못 움직이게 되죠, 이제. 그래서 상이 나가니까 저 상이, 상대 상이 올라오면서 장기가 외통이 걸렸어요. 저기 안 올라왔으면 외통까지는 아니었는데, 이것도 상어로 먹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상하고 양, 마, 아니, 상하고 졸두개 바꾸는 그냥 양득인데, 마로 먼저 먹기 때문에 상으로 먹으면 차까지 걸리고 장군도 걸리고, 더군다나 궁이 움직일 데가 없어서 외통수로 끝이 났습니다. 아, 너무 가볍게 끝이 나서 별게 없네요. 7분 정도밖에 방송 안 됐습니다. 이제 66성 64패로 승패 마진 플러스 2로 올라섰고요. 자, 지금 이제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대국을 진행하고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